비치 클린, 플로깅 같은 환경정화 운동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적극적으로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고 소비하는 친환경이 대세입니다. 그게 이제 소비 지향 쪽으로 바뀐다면은 업사이클링이 그게 다른 디자인 산업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고요. 잘못하면은 쓰레기를 재생산하는 뭔가 그린워싱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우려는 없진 않으나 일단은 시장 확대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간과하는 거는 업사이클링은 전체적인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일부분이죠, 사실은. 자원순환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세련된 혹은 창의적인 해결 방법인 거죠.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근데 이 업사이클링 사업에 뛰어드는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 문제를 간과하고 소비 지향적인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실패를 하지 않더라도 진짜가 아닐 수 있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환경에 대한 진심인 자세는 기본. 주변의 수많은 일회용품과 버려지는 각종 물건들의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더합니다. 그렇게 새 생명을 불어넣는 업사이클링으로 경력 이음을 꿈꾸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지구 환경을 지키고 자신의 경력에도 단절이 아닌 이음을 만드는 행복한 길을 걸어가 보려 합니다. 디자인화하고 좀 더 멋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 업사이클링을 알게 돼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실제로 이제 배워서 또 사용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또 전시회도 하고 막 이런 약간 그런 과정에 있어요. 그게 완성된 건 아니고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이죠. 우리가 플라스틱이 상용화된 게 한 500년 이렇게 됐잖아요. 그 최초의 상용화돼서 나온 플라스틱 현재도 아직은 이제 조금 일부가 지구상에 남아 있는 상태죠. 이게 이제 사이클이 이제 돌아오는 그 정도 시점인데 이제는 대기업들도 이벤트성이 아니고 자기네 브랜드의 한 축으로 가져가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은 친환경 시대. 업사이클링 전문가로 있는 경력 이음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기회가 우리는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단순하게 내가 생각했던 것에 넘어서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해보면서 이게 내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사회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을 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업사이클링 관련 특강을 마련했어요. 제주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을 마련했습니다. 업사이클링 전문가를 위한 체험특강으로 향후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징검다리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선 있는 데 있죠, 선. 여기 선 있는 데는 이렇게 잘라주세요. 저 이렇게 잘랐어요. 네, 일자로 자르시면 일자로 하나만 한 개만 동기 아니에요 한 개만 헐어서 못 신는 양말을 이용한 인형 만들기 체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여성들에게 바느질이라면 익숙한 작업. 업사이클링 전문가를 꿈꾸는 10여 명의 경력 단절 여성들이 솜씨를 뽐내는데요. 무엇보다 아름다운 제주를 지키면서 경력을 이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교육입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제주에 내려온 지 2년 됐는데요.
제주에 제일 내가 제주에 내려와서 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바닷가에서 쓰레기 줍는 그런 활동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쓰레기를 또다시 좀 더 디자인화하고 좀 더 멋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 업사이클링을 알게 돼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실제로 이제 배워서 또 사용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또 전시회도 하고 막 이런 약간 그런 과정에 있어요. 그게 완성된 건 아니고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아이들한테 쓰레기를 물려주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배워서 할 수 하고 싶은 의향이 있습니다. 많이까지는 아닌데 아직 애들이 좀 어리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학교에서 만들어 오고 그런 거 보면서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저도 조금 관심을 갖게 됐어요. 너무 재밌고요. 예, 만든 모양도 너무 예쁠 것 같아서요. 너무 뿌듯해요. 지금 마크라메 공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같이 접목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예, 하게 됐어요. 헌 양말이 이렇게 귀여운 인형으로 변신하게 되는데요. 작업을 시작한 지 1시간여 꼼꼼히 손바느질을 하다 보니 어느새 완성품이 만들어질 시간이 됐네요. 최근 들어 버려지는 물건을 다시 쓰고 재활용하는 리사이클링을 넘어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입힌 업사이클링 제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 센터에서 수업만 해도 업사이클 수업이 거의 반 이상이고요. 그리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거의 업사이클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해주고 계세요. 지금 밖에 나가보면 제품들이 업사이클 제품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다시 쓰고 버려지는 거를 다시 쓰고 주워 쓰고 하지만 지금은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다른 제품으로 탄생시켜서 아이디어를 집어넣어서 만든 제품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만의 아이디어만 있으면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만의 제품, 나 하나의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 그 상승 가치도 엄청나게 높고요. 그다음에 관심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그 수요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업사이클링 특강을 이제 저희가 마련하게 된 계기는 많은 분들이 환경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에서 마련된 과정입니다. 우리 주위에 재활용품을 다시 이제 재활용하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실천하고 있지만 그거에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업사이클링을 그 기존에 단순하게 재활용했던 물건의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겸비해서 더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게 업사이클링이고 이 업사이클링은 또 많은 분들이 주위에 있는 소재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창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이 부분을 우리가 시도할 수 있게 기회를 좀 마련해드리고자 이제 이런 특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구촌이라는 말은 현실이 됐죠.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연결되는 요즘.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환경적 재난이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닌 바로 우리의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아름다운 제주를 지키기 위한 환경의식이 높아지면서 업사이클링 전문가 양성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평소에 제가 그 아이들 사실은 독서 수업을 좀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요즘 그 플라스틱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 환경에 이제 좀 그 관련된 수업들이 간간이 있어요. 책에 보면.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재활용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지구 온난화라든가 이런 그 환경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이런 거를 항상 이제 아이들이랑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좀 이제 평소에 관심도 많고 또 그 예전에 어디 프리마켓 같은 데 가면 그 바닷가에 가면은 유리병 깨진 게 이제 막 그 조그맣게 그 마모돼서 하면은 그 꼭 보석같이 보여요. 사실은 그 뭐 하늘색, 하얀색 뭐 이런 거. 가면은 또 그런 것도 주워와서 뭐 이렇게 그 재활을 한 거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많았다가 마침 또 이게 그 문자가 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시간도 되고 해서 한번 참여해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이제 그 간물 같은 거 굉장히 그 많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세우신 때는 안 하다가
좀 이제 색 발해가라 그러면 꼭 뭐 1년에 한 번씩 제가 그 염색은 해서 좀 쓰고, 뭐 직접적으로 뭐 제품을 막 이렇게 해보진 않았지만, 어디 뭐 이런 행사 한다 그러면 구경 같은 거는 간간히 가고, 이렇게는 했었습니다. 너무 이제 그 생각으로만 하고 있다가 직접 참여해보니까 너무 재미있고, 이제 오늘은 이게 사실은 그 재료가 새 제품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주셨잖아요. 집에 이제 흔히 우리 주변에서 이제 구할 수 있는 거라서 이제 선물 같은 거 좀 주변에 이제 만들어서 지금 해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이제 전문적으로 좀 배워볼까? 아, 이런 생각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나만의 눈이 있어야 되겠죠. 첫째는 물건을 볼 때 새로운 각도로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쓰레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지만 제일 좋은 물건이 나올 수 있어요. 나만의 물건 내가 만들어서 좋았을 때 남도 그걸 수용할 수 있으니까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환경이 되게 좋죠. 제주도는 첫째가 제주도 쓰레기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시선들이 그런 걸 많이 해야 돼요. 진짜로 정말 제주도는 일회용품 들 쓰고 안 쓰고 그다음에 다시 뭘 만들어서 쓰고 그러셔야지만 될 것 같아요. 특히 제주도는. 저도 이분들이 처음에는 하나만 보고 오셨겠지만 또 시선을 다른 데로 바꾸시고 양말에서 또 뭐 폐목재로 또 뭐 바닷가에 버려진 쓰레기로 뭐 이렇게 바뀌신다면 훨씬 더 좋은 작가님들이 되시겠죠. 제주시에 자리한 업사이클링 제품 매장. 생명을 다해 쓸모없고 버려진 물건들이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참신한 디자인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곳에서는 경력단절 여성뿐 아니라 지역의 중장년층들이 업사이클링 교육을 받고 일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업사이클링 지도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만드는 제품들은 폐플라스틱 원사를 활용한 천으로 만든 제품들도 있고요. 그리고 천연염색을 활용해서 안 쓰는 옷들이나 이런 의류들을 재가공하여 만든 제품들도 있습니다. 네,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5년째 일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지역에서 천연염색이나 재봉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천연염색 프로그램, 재봉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업사이클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이분들의 역량을 강화시켰고 지금 현재는 이제 일자리로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사업들이 확장해 감으로써 채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업사이클 지도사 과정들을 취득을 해서 지역에서 어떤 강사라든지 일자리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들도 될 것 같습니다. 업사이클링 전문가가 되면 어디서 어떻게 일할 수 있을까? 특강을 듣고도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 실제 업사이클링 매장을 탐방해보니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공방이 있으시거나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은 개인으로 했을 때는 저희 핸드메이드 창업 과정을 참여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아까처럼 좀 세네 명이 동아리 되면은 그런 공동체 창업 과정을 하는데, 저희가 이 자격증 과정을 둔 거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때문에 진행을 한 겁니다. 업사이클링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었던 여성들에게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업사이클링 전문가로 교육을 받고 도전한다면 창업을 하거나 취업으로 경력을 잇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업사이클링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도에서 이렇게 많이 힘써주는 것도 알게 됐고, 이 업사이클링 활성화를 통해서 기술도 습득할 수 있고 창업이나 취업에도 관련 연관이 있어서 앞으로
창업이나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너무 많이 생겼고요. 앞으로도 비전도 있을 것 같고 너무 많은 도움이 됐어요. 앞으로 신청도 할 것 같고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지도자 자격증을 꼭 따고 싶어요. 네, 업사이클링은 사실 이제 오래 전부터 이제 관심은 가지고 있어서 주변에 보면은 우리 막 그 캔맥주 캔 뚜껑 있잖아요. 그거 모아가지고 뭐 키링 같은 거 만드시는 분들도 봤고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저도 이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서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아, 저는 이제 이게 뭐 체험해보고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왔는데 뭐 체험도 해보고 이래서 좋았고 제가 이제 한 달 전까지 직장 다니다가 퇴직을 했거든요. 이제 퇴사하고 앞으로 이제 뭘 할까 이것저것 체험하고 경험하고 연구하고 찾아보는 중인데 이런 일을 하게 여기를 이제 만나게 돼서 되게 좋았고 이제 오늘 또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제가 이거를 창업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고 이제 다른 강의도 여러 개 들었었는데 대략적으로는 이제 사실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뭐 취업하고 이러는 건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만나신 분들이랑 같이 협동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이쪽으로 잘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막연했던 생각들이 가능한 현실이 될 수 있다니 경력단절 여성들의 가슴에 자신감이 생겨나는데요. 무엇보다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체험해보니 더욱 도전 의지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업사이클링 전문가 자격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이 업사이클 활동가 지도사 과정은 민간 자격증 과정으로서 정기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봄, 가을에 개설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 참여하셔서 이제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나 관계기관들에서 진행하는 자격증 과정에 참여하시면 민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꼭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민간 자격증은 방과후 학교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의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민간 자격증이라든 어떤 자격증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요. 업사이클에 관심이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러한 제품들을 직접 만들고 어떤 수공예 창업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개인 차원에서 또 제주도 차원에서 크고 작은 업사이클링 사업은 지금 제주 곳곳에서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먼저 제주개발공사에서는 제주의 생명수, 제주 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투명 페트병을 수거해 업사이클링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자연과 환경을 병들게 하던 골칫덩어리, 폐플라스틱의 착하고 아름다운 변신입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업사이클링, 뭐 리사이클링, 뭐 이런 것들이 뭐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됐죠.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된지는 뭐 한 몇 년째 이렇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도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과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보면 대기업 같은 데서 이벤트 개념으로 많이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스타트업 업체 같은 데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오다가 이제 본격화됐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플라스틱이 상용화된 게 한 500년 이렇게 됐잖아요. 그 최초의 상용화돼서 나온 플라스틱이 현재도 아직은 이제 조금 일부가 지구상에 남아있는 상태죠. 이게 이제 사이클이 이제 돌아오는 그 정도 시점인데 이제는 대기업들도 이벤트성이 아니고 자기네 브랜드의 한 축으로 가져가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시대에 맞춰서 저희들도 당연히 이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라고는 보는데 다만 저희가 이제 국내 생수업체 리딩 업체로서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좀 더 많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작년에 이제 리사이클링 제품으로 해서 뭐 재활용이 아닌 새활용 개념으로 해서
제품을 만들었죠.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2차 제품, 3차 제품이 아니고 최고급 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투명 페트병을 수거를 해서 요거를 이제 잘게 부셔가지고 요거를 다른 업체에 보냅니다. 보내면 재생원사를 뽑게 됩니다. 리젠 제주라는 이름으로 재생원사를 뽑고 그거를 의료 제작이라든지 운동화라든지 뭐 모자라든지 이런 데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내서 작년에 저희들이 만들어냈던 게 스타트업 업체에서 만들어냈던 플리츠마마라는 데서 만들어냈었었고 올해는 좀 더 양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노스페이스하고 협업을 해서 좀 더 많은 제품도 만들고 그 양도 많이 늘리고 하고 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청년몰에 자리한 전시장. 은은하고 세련된 빛깔의 실들이 진짜 폐플라스틱에서 나왔다니 놀라운데요. 제주개발공사가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한 다양한 제품들은 친환경의 이름을 달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업체에서 수요는 많습니다. 리사이클링 제품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그 원료를 어떻게 잘 공급해 주느냐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관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제가 제주도라든지 뭐 수협이라든지 여러 기관 단체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무색 페트병 모으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아시는 바대로 제주도 내에도 보면 재활용 도움센터에 가면은 이제 수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수협들하고 협업을 해서 해상에 버려지는 무색 페트병도 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좀 더 확대를 해 나가면 이렇게 원료가 공급이 이렇게 잘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면 보다 더 활용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고 더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무색 페트병 수거한 게 한 130톤 정도. 근데 올해는 400톤을 좀 넘어갈 것 같아요. 넘어갈 것 같은데 내년에 이런 걸 좀 더 확대를 해서 여러 수요처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창업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그 창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 프로세스를 쭉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봤고 또 할 겁니다. 해서 이제 몇몇 업체들은 상업화에도 성공을 해 있는데 그 분들이 가지고 오는 아이템들이 보면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뭐 우리가 소비자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대기업체에서 나오는 것들도 있지만 그 창업을 연계해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 생활 속에서 아이템을 찾고 접근을 해 나간다면 보다 쉽게 좀 창업을 하고 업체를 꾸리고 뭐 성장을 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이버들이 펼치는 바다 정화 활동. 드넓은 바닷속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양은 어마어마한데요. 아이러니하지만 이 다양하고 많은 바다 쓰레기처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재료인지를 따지는 것. 바로 업사이클링으로 창업을 하는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제주시 애월읍의 작업실. 업사이클링 전문가인 김지환 씨에게 우편물이 도착했는데요. 작은 상자에 무엇이 담겼을까 했더니 바로 버려진 코르크 마개들. 대체 무엇에 쓰이는 것일까요? 코르크 마개로 다육이 화분 만들긴 하는데 그 SNS에 올렸더니 그 와인 마시고 남은 코르크 마개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는 어디서 왔냐? 대구에서, 대전에서 왔고요. 또 하나는 전라도에서 왔네요. 이게 전국에서 이렇게 쓰레기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 다육 식물들의 보금자리가 바로 코르크 마개였네요. 코르크 마개가 수분을 오래 머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한 업사이클 상품이라는데요. 인기가 높아서 찾는 이들이 많은데 역시나 코르크 마개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한 상품이 된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가 올해로 횟수로는 9년 차인데요. 초창기에는 업사이클링을 뭘 만들어서 선물로 드리면은 싫어하셨어요. 안 받더라고요. 근데 해를 거듭할수록 업사이클링이 알려지고 이게 오히려 유행처럼 이렇게 번지다 보니까 예,
업사이클링을 만든 제품이라고 하면은 뭔가 착한 소비, 환경을 위한 그런 소비라고 생각하셔서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이 일을 한다는 거 아시고 전국 각지에서 그 혹시 더 필요한 쓰레기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많이 보내주기도 합니다. 예.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업사이클링에서 승패의 가장 출발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안정적인 재료 공급이 가능하냐 아니냐예요. 예. 예를 들면은 그 자기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게 업사이클링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듣기로는 한 그 자동차 시트로 뭐 가방이나 이런 소품을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폐차장에 가서 다 일일이 뜯었었는데 뭐 목숨의 위협까지 느낀 적도 있었 정도로. 근데 어느 순간 자동차 시트를 만들고 남은 짜투리천이 있는 그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기 시작하면서 회사가 급성장했다고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살고 있고 바닷가가 바로 근처다 보니까 저는 바다 쓰레기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지금까지 바다 쓰레기를 계속 쓰고 있는데 아마 전국에서 제가 제일 재료가 많을 겁니다. 이 작은 코르크마개에서 식물이 자랄 수 있다니 볼수록 흥미로운데요. 업사이클링 제품을 조금 촌스럽게 여기던 예전과 달리 요즘은 그 의미와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선호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재료의 안정적 수급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중학교에서 샘플로 한 열몇 개만 좀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어요. 근데 반응이 뜨거워서 그 같은 학교에 이제 다른 과목의 선생님이 이제 프로그램 때문에 180명분을 보내달라고 해서 1인당 5개가 한 세트거든요. 그러니까 900개를 보내서 만들어서 보내드렸죠. 근데 저한테 900개가 없으니까 그 제주도에 있는 노형 연동 돌아다니는 술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코르크마개를 얻었어요. 근데 장사해야 되니까 나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예.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한 300개밖에 못 모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은인처럼 주류 도매업 사장님이 나타나셔서 그 거래처를 한 바퀴 도시니까 갑자기 900개를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고정적으로 줄 거니까 열심히 해보라고 응원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아, 예, 폐자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폐자재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뭐 가장 많이 사용되어 있는 거는 폐목재 중에서도 그 나무 팔레트를 많이 쓰고요. 또 그 청년들이 모여서 샘플을 만들어보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그 공간에서 샘플을 만들고 남은 짜투리 나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 나무도 지금 얻어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여 년째 업사이클링 작가이자 창업가로 자리를 잡고 있는 김지환 씨. 바닷가 근처가 집이다 보니 바다에서 나오는 다양한 쓰레기를 이용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는 업사이클링 전문가로 창업을 준비하는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전해줄 조언이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일단 뭐 재료별로 좀 구분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바다에 떠밀려온 유리라고 시글래스라고 하는데 그 시글래스로는 액세서리 만드는 팀도 있고요. 뭐 반지나 목걸이 뭐 만드는 팀도 있고 가죽 같은 걸 이용해서 소품을 만드는 팀도 있고 너무 많아서 설명하기 힘든데요. 사실 뭐 쇠 작업이 가능한 사람 그 팀 같은 경우는 드럼통이나 아니면은 자전거 부품을 이용해서 뭐 시계나 아니면 가구를 만드는 팀도 있고요. 그래서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저렴한 거는 뭐 1, 2만 원대에서 판매되는 제품들도 있고 고가의 제품들은 뭐 1천만 원, 2천만 원에 거래되는 것들도 있어요. 물론 외국의 경우이긴 한데 그러니까 업사이클링이라는 게 가치를 부여하는 건데 그 가치를 어떻게 부여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 뭔가 그런 측면에서 의미 부여를 한다면은 더 가치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기 주변에 어떤 재료가 있는지부터 이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천 종류나 아니면 액세서리 종류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잘 하실 거라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 맞는 옷을 일단 찾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주변에서 본 업사이클링 많은 수많은 제품들은 유행에 민감해요. 그거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더 많이 팔아야 이윤을 남길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저는 좀 더 보편적이고 공공성이 있고 좀 더 인간애가 담긴 그런 디자인을 하시면 더 지속가능하게
더 오래 행복하게 이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고민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중요한 거는 과연 재료가 안정적인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업사이클 하는 사람들이 약간 창작자의 입장, 핸드메이드 창작자 입장이 강한데 거기서 마케팅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예,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홍보나 마케팅 쪽에서도 좀 전문적인 지식을 쌓거나 아니면 팀워크를 이뤄서 창업을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스타트업을 시작할 수 있잖아요. 창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업사이클 전문가로 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좋은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드는 것과 함께 꼭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서도 강조합니다. 바로 업사이클링의 본질이죠. 업사이클은 환경과 이제 밀접한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업사이클 디자인은 상품을 많이 팔아야지 이윤이 남기는 거잖아요. 그거는 환경과는 조금 이율 배반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업사이클링 소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 탄소 배출이 많이 되거든요. 뭐 자원순환을 이용해서 이제 쓰레기로 제품을 만든다는 건 의미는 있긴 한데 그 제품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뭐 더 많은 재료들을 붙여야지만 그 제품이 완성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소비 지향 쪽으로 바뀐다면은 업사이클링이 그게 다른 디자인 산업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고요. 잘못하면은 쓰레기를 재생산하는 뭔가 그린워싱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우려는 없진 않으나 일단은 시장 확대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간과하는 거는 업사이클링은 전체적인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일부분이죠, 사실은. 자원순환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세련된 혹은 창의적인 해결 방법인 거죠.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근데 이 업사이클링 사업에 뛰어드는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 문제를 간과하고 소비 지향적인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실패를 하지 않더라도 진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교육은 늘 필요하죠. 왜냐면은 환경 문제를 단기간에 1, 2년짜리 혹은 뭐 중장기 5년, 10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계속 끌고 가야 될 문제고 제가 이제 피부로 느끼는 것만 해도 지금까지 학생들 뭐 체험한 인원수가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 초창기에는 제가 아무리 교육을 해도 뭐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하지만 지금 한 8년 차, 9년 차 되니까 아이들한테 뭐 간단한 환경 관련된 질문들을 던져도 이제 스스로 뭔가 먼저 대답하려고 하고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는 과정을 제가 몸소 느껴요.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끊임없이 하겠죠. 그런 친구들이 이제 어른이 되고 중요한 결정권자로 성장했을 때는 그 교육의 힘이 아마 크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뭐 기업의 수장이 될 수도 있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발명가가 될 수도 있는데 좀 더 인간을 위한 디자인 그리고 뭐 지구를 위한 정책 쪽으로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교육이라 하면. 그래서 뭐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말은 너무 뭐 익히 잘 알고 있으니까 오랜 시간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만나볼 업사이클링 업체는 어떤 곳인지 일단 영상을 먼저 감상해볼까요? 강아지 등에 있던 바로 그 막걸리병을 비롯해 포근하고 세련된 느낌 가득한 반려동물 용품들. 이 모든 게 업사이클링 제품인데요. 제주 토종 업사이클링 스타트업체에서 만들었습니다. 회사를 이끌고 있는 김민희 대표는 어떻게 업사이클링으로 창업에 도전하게 됐을까요? 저는 이제 백화점에서 남성 패션을 이제 관리를 했던 MD
생활을 이제 직장 생활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업사이클링이라든가 지속 가능한 패션 쪽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이제 제주 제 고향에 내려와서 창업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떤 계기라기보다는 관련해서 이런 MD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브랜드 발굴이란 이런 게 이제 주 일이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보다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좀 갓 시작되고 있던 이런 트렌드가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 관련으로 좀 알아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신선하고 어떤 좀 독창성이라는 게 굉장히 눈에 띄어서 되게 재밌겠다. 또 재밌는데 되게 가치도 있는 일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관심도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후용 호텔을 제가 갔다가 여기서 뒤에서 이제 버려지는 거를 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패션 쪽을 하다 보니까 이런 패브릭류 같은 거가 이제 괜찮다라는 걸 조금은 안다고 아는 좀 감이라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봤는데 이게 좀 쓸만한데 버려지는 상태가 되게 괜찮았었어서 그때 이제 그 관계자분께 혹시 가져가서 좀 써도 되냐고 했더니만은 이제 어차피 버리는 거라 괜찮다라고 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이걸 가져다가 뭘 만들지 이제 고민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는 제가 원래 하던 그런 패션 관련된 쪽 아니면 생활용품 이런 쪽으로 이제 제품을 만들려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거를 이제 시작했던 때쯤에 우연히 저희 사무실에 강아지 고양이가 입양이 돼가지고 같이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품 개발에 좀 난항을 겪으면서 좀 뭘 할까 조금 이제 고민을 많이 하던 찰나였는데 이제 그 강아지 고양이가 친구 위에서 잘 놀고 잘 자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요 강아지 고양이를 위한 근데 이제 그 친구 위에 애들이 이렇게 놀고 그래도 뭐 털도 안 붙고 되게 기능적으로도 괜찮은 면을 그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을 위한 걸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 대표는 제이스타트업 혁신상을 수상할 만큼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업사이클 전문가로 창업을 꿈꾸는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전하는 노하우는 무엇일까요? 업사이클링이 갖고 있는 그 매력을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창업을 하실 때 왜냐하면 창업을 한다는 것은 사업을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가 가장 본질적인 목표.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벌어야 되죠.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과 저희가 업사이클링을 하는 이유 이제 어떤 자원을 순환시켜서 환경을 보호하는 가치 있는 제품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소비자가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제품을 만들 때 항상 디자인과 실용성을 고민하는 이유.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아야 되는 그만큼의 또 가치에 대한 이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게 저희 창업과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업사이클링이라는 요소를 이런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서 이제 잘 접목해서 이제 진짜 실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을 만드시는 걸 좀 많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업사이클링이 가장 어려운 매력이면서도 중요한 점이면서도 또 가장 어려운 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2022년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좀 더 확장해서 더 이제 반려동물을 지구를 지키는 반려동물 용품의 라인업을 좀 더 넓혀서 사람들에게 더 많이 각인시키는 게 이제 저희 목표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제주에 있다 보니까 어떤 제주에서만 획득할 수 있는 어떤 가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원래 하고 있던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동행이라는 그런 그 부분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뭔가 저희가 제주 브랜드라는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밖에 할 수가 없는 어떤 무언가를 저희가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2022년도부터 잘 좀 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디자인 축제인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 내놓으라 하는 디자이너들과 유수의 업체들 사이에 김민희 대표의 회사도 한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관광지인 제주에서 많이 나오는 호텔의 폐침구류. 그것을 활용한 제주의 업사이클링 제품. 포근하면서도 세련된 색상과 디자인으로 만든 반려동물 용품들은 친환경의 가치까지 더해져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희도
장난감이라는 제품 개발을 계속 디자인적으로 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과 관련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에 지속 가능한 디자인 파트가 있어서 더욱더 참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제주에서 온 브랜드다 보니 제주와 관련된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제주와 관련된 제품들을 보다 보니까 되게 신선해하고 재밌어 하시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귀엽다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또 재활용을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다 보니까 더욱더 친환경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제품을 더욱 많이 구매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제주도라는 섬 안에 있다 보니 다양한 디자이너나 디자인을 접하기가 힘든데, 이제 여기에서 와가지고 많은 다양한 디자인들과 디자이너들을 볼 수 있어서 나중에 저희가 향후 제품 개발하는 곳에 잘 쓰여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업사이클링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는데요. 디자인이나 제품의 질에서도 그 수준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른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반려동물을 위한 제품은 많은데 동시에 친환경적이고 환경을 살릴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없었는데, 이 제품은 뭐 호텔 타월을 재활용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되게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인 것 같아서 되게 의미가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플라스틱 활용 사용률이 굉장히 높다고 들어서 저희도 이제 업사이클링 제품을 찾아보고 활용하면서 이제 좀 지구를 위해 생각하는 그런 소비를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관심이 현재는 많은 것 같습니다. 원래 반려동물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좀 화려한 색의 형광빛 이런 게 많아서 그게 좀 불만이기도 하고, 워낙 반려동물 용품 같은 경우에는 집안 곳곳에 흩어져 놓는데 그게 너무 개만 유독 형광이거나 재질이 이상하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눈에 띄어서 좀 불만이었던 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거는 되게 색깔도 차분하게 잘 맞고 또 업사이클링이 된 제품이란 점에서 충분히 제가 소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 부스를 둘러보게 됐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뉴스나 다른 매체 혹은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방만 살펴봐도 제가 어렸을 때랑은 확실히 좀 달랐던 것 같거든요. 봄, 가을도 확실히 짧아지기도 했고 뭐 지진 같은 이상 기후들 같은 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점점 바뀌어 갈까, 그리고 점점 더 안 좋아져 갈까 하고 찾아보고, 또 제가 접할 수 있는 매체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아, 이게 우리가 일회용품을 많이 쓰고 또 그거를 재활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버려지는 것들이 좀 큰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럼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찾아보다가, 그런 버려지는 것들을 재활용한 물건들을 업사이클링이라고 부르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을 좀 만들고 사용하는데 트렌드가 돌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관심을 갖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업사이클링 제품이 다른 기존에 써봤던 것들 다시 재활용하는 거긴 하지만 공장에 찍어낸 것들과 그렇게 퀄리티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고, 되려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이게 업사이클링을 했다라는 물건이 티가 안 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서 저는 퀄리티 차이가 크게 난다라고는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다양한 친환경 업사이클링 제품들도 선보였습니다. 업사이클이 자연과 환경을 지키는 것은 물론 경제적 산업으로서의 가능성과 전망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경력단절 여성이 업사이클링 전문가로 취업과 창업을 준비할 때 고민해야 할 것,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느끼게 해준 현장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뭐 강아지 용품 제품이기는 한데 이제 딸아이가 좋아해서 그냥 딸아이 사용하라고 파우치로 지금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업사이클링 제품이라던가 친환경 제품에 좀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우선은 저도 그쪽으로 좀 종사를 하고 있는 종사자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조금 더 좋은 지구, 조금 더 깨끗한 지구와 조금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런 거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제품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투명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을 해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도 되지 않고 우리가 쓸 수도 있으니까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어차피 환경 오염이 된 거는 우리 인간이 편하자고 한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하면 환경이 더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겠어요.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해 꼭 필요한 친환경 업사이클링. 버려지는 물건에 새 생명을 불어넣듯 업사이클링 전문가로 새 인생을 꿈꾸는 경력단절 여성들. 그들의 아름다운 만남은 제주의 자연과 환경을 지키고 여성들의 이력서에 소중한 경력 이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업사이클링 전문가에 도전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뜨거운 열정을 응원합니다.